아, 이 습지. 편안하게. 아우, 이 경관 보세요, 경관. 아, 이딱 멈춘 그림. 작품이네, 작품. 자, 오늘 제가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우리 신앙송회 사람들하고 신앙송 무대를 섰는데요. 언덕에도 자랑처럼 자랑처럼 불이 무성할 거이다. 자랑처럼 불이 무성할 거이다. 이게 뭐 한껏 산뜻하게 치르고 여기도 장수 읍내에 속하죠. 이런 산책길을 혼자 조용히 걸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군에서 잘 가꾸고 있는 시설이네요. 아늑한 이 버드나무 아래 저 그늘 아래는 또 얼마나 아늑할까요? 자, 여기. 자, 여기 계단을 오르는. 자, 일단 이 버드나무 아래 그늘에 잠깐 섰다가 그늘이 좋네요. 그늘이 좋아. 꽃잔디. 꽃잔디 보세요. 꽃잔디. 꽃계단 한번 올라가 봅시다. 꽃계단, 와우. 꽃잔디들이 참 좋네요. 알록달록. 여러 가지 색상의 꽃잔디들을 골고루 심어놨네. 아우, 이 그림 좋네요. 아주. 아이, 이 부근이 풍경화 같아요. 참, 바퀴 돌고 이런 쉼터도 있고. 자, 영산홍이 활짝 피면 또 이제 그 계절마다 바뀌어가는 풍경의 묘미가 항상 변화를 주는 그 묘미가 있는 공원이네요. 잠깐 여기서 그늘 밑에서 제가 좀 멈춰서 좀 쉬었다가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4월, 4월이 가기 전에 이 아름다운 평화를, 이 평화를 가득 누리고 봄에 대한 시, 봄을 부르는 시를 읽고 봄의 훈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